용자 TV. 안녕하세요. 용자 TV 용자입니다. 화목난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잠깐 나왔어요. 봉투에 나왔는데 일단은 장비 좀 끌어볼게요.
여러분들은 제가 어저께 느닷없이 만들게 됐던 화목난로, 예, 소형 화목난로를 하나 만들었어요. 어저께 허접하게 말이죠. 예.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. 근처에 공터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장작나무 저번에 썼던 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. 그거 한번 태워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. 일단 가서 뵐게요. 자, 일단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. 일단 원통 하나 준비했고요. 토치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난로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바람구멍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고요. 그리고 여기로 이제 네, 넣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문 닫는 거고요. 오케이?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상판도 만들어 봤습니다. 아이들도 구매했는데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좀 끼고요. 여기 차가 되게 많이 돌아가네. 일단 열어주고요.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쨌든 화목난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따뜻하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혼자 가서 필드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그래도 괜찮네. 아, 잘 괜찮습니다. 오, 따뜻해. 어우, 뜨거워. 예, 따뜻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연말인데 어떻게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. 술도 좀 적당히 드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2019년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. 들어가세요.